지금 넘겨보시면 6페이지까지가 끝이죠. 6페이지까지가요. 화엄경 10지품의 10지에 대한 설명은 끝나요. 6페이지에서. 7페이지부터는요. 뒤에 부록으로 더 붙어 있는 건데 뭐냐면 화엄경 안에서 1지부터 10지를 총정리를 계속 해줘요. 계속 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불필요하고 잡스러운 건 빼고요. 요거는 꼭 이해에 도움될 만한 총괄적인 설명이다 하는 것만 뽑았습니다. 지금 화엄경 다 하시는 거 아닌지는 아시죠? 제가 그 많이 걸러요. 왜냐면 너무 허황되고 이런 얘기가 굳이 본질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거는 다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되게 이 보살의 단계를 이해하고 영성의 개발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하는 정보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묶어서 책 내면요. 문고판 하나밖에 안 나와요. 화엄경 십지경을 요점만 추리면 문고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화엄경 중에서 그것만 좀 보시라. 화엄경의 오리지널 버전이 십지경이에요. 십지경이 부풀어져서 지금 화엄경이 된 겁니다. 현재 산스크리트어 남아있는 것도 십지경하고 선제동자 그 구법기죠. 법을 구한 그 내용이 있는데 요거랑 요거 바로 연결되는 스토리도 아니고요. 십지경 스토리가 화엄경의 제일 본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제 오늘 십지경 끝까지 이 십지 설명 끝까지 가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십지에 대한 것만 이것이 보살의 제일 극치다. 보살도의 열 단계가 있다는 게 이게 우주 아주 영원 불멸의 인류를 구제할 그 유일한 길이다 하는 내용을 계속 얘기합니다. 화엄경. 그게 이제 부풀어져서 지금 화엄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화엄경은 십지경의 핵심이고 그 전에 그러면 이런 건 뭡니까? 1주부터 10주까지 1행부터 10행품이 또 있죠. 10주품이 있고 10행품이 있으면 10행까지 또 10회향품이 있으면 1회향부터 10회향까지 요게 있고 1지부터 10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40레벨 그쵸? 40레벨 플러스 마지막 그 등각이니 묘각이니 해서 11지, 12지 플러스 10신이라는 거 믿음의 경지를 붙여가지고 총 52레벨을 지금 대승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예. 무슨 말 하는지 이런 흐름의 성장 단계가 있다는 거는 맞는 말인데요. 지금 이걸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써서 설명할 일은 아니라는 게요. 일주가 일행이랑 같고 일행이 일회향이랑 같고 일회향이 일지랑 같아요. 레벨이. 화엄경 본래 책에는 십지경밖에 없어요. 십지경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보는 거예요. 보살의 열 단계를요. 그러면 진리에 안주하는 것도 열 단계가 있겠네. 진리의 안주 관점에서 열 단계 또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천력에서도 열 단계가 있겠네. 보살은. 당연하죠. 보살의 열 단계가 있으니까. 일지의 실천, 이지의 실천, 십지의 실천. 그럼 회향, 자신의 공덕을 회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열 단계가 나뉘겠네. 공덕, 얻은 공덕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주장한 거고 마지막 등각 묘각은 이건 그냥 이 부처님 경지고 십지는 보살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보살과 부처님을 구분하고 있다.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십지보살은 사실은 부처님이다 하고 또 동일시도 합니다. 이게 화엄경의 오묘한 입장이에요. 십지보살은 이 중생 중에 최고봉의 경지고 그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우주의 비인격적 비로자나 부처님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했다가 부처님이랑 다르다고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화엄경 자체가. 오늘 또 그 부분 충분히 설명이 될 겁니다. 예, 이 부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화엄경이 대단한 거고 대승기신론, 능가경 이런 경전들은 11지, 12지까지 가서 부처님이 되고 끝나는 스토리를 구상한 겁니다. 화엄경에 만족을 못한 거죠. 화엄경이 먼저예요. 아니 왜 십지보살에서 끝나지? 부처까지 가는 길을 제시해주면 좋은데 십지에서 이미 이제 인간 중에서는 중생 중에서는 부처님이다 하고 스토리를 끝내버리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궁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다. 부처님하고는 또 다르다. 부처님은 더 고차원적 존재다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면서도 십지가 부처님이다. 3계에서는 부처님이다 하고 끝내버리니까 여기에 만족 못한 이론들이 나중에 11지, 12지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서 완벽히 중생의 때, 인간의 때를 벗고 완벽히 비인격적 부처와 하나가 되는 궁극의 존재가 되는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드렸듯이 화엄경은 십지보살은 여러분 게임으로 여러분 그 자녀분들 하는 게임 보면 이 십지를 말렙이라고 그래요. 말렙. 그 게임 제일 잘하는 사람이요. 요 양반은요. 지금 관리자예요. 게임 관리자. 자, 말렙의 말렙을 목표로 하는 게임을 할 때 말렙을 목표하면 화엄경이고요. 관리자를 목표로 하면은 이제 이건 대승기 신원이나 다른 대승 경전입니다. 즉 완벽히 부처가 돼서 난 이 게임판에서 사라지겠다는. 원하면 언제든지 이 게임판에 들어와서 자유자재로 전지전능한 힘을 행사하겠다는. 요게 지금 대승기 신론에서 말하는 이제 공부의 끝이라면 화엄경의 공부의 끝은 그 게임판 안에서 만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게임하는 인생 게임이 인생이 게임이죠. 수많은 게임하는 인생들을 도와서 레벨업하게 이끌어주겠다는. 게임의 룰도 가르쳐주고 아이템도 얻게 해주고 레벨도 올리게 해주겠다. 자, 저는 화엄경을 지지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왜 말이 안 되는지는 화엄경 강의 그동안 계속 얘기해 드렸고, 예, 우리가 인격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 순수한 불성 자체로 돌아가는 이런 작업이라는 거는 초기 불교식 열반주의가 좀 변형된 형태라는 거죠. 중생성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 실제로 반야바라 밀다 신경처럼 오온이 본래 공이다. 중생성이 본래 참나의 작용이다 해버리면 중생성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성을 가진 부처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게 가장 숭고한 목표가 돼야 된다는. 중생성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보리 플러스 이 살타는 중생이란 뜻이거든요. 보리 깨달음이죠. 그래서 깨달음과 중생. 요 중생이란 말이 지금 우리말 이렇게 짐생 그렇게 됐다가 예, 짐승 됐어요. 예, 짐승이에요, 여러분. 깨달음과 짐승성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이걸 아름답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짐승성 버리고 완전히 비인격적 보리가 되고 싶다는 게 이런 12지 사상이에요. 12지에 가실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요.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짐승성, 중생성을 가진 그대로 부처란 말이에요. 여기서 희노애락을 버릴 게 아니라 희로애락을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아주 아름답게 쓰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목적이 잘못되면 수행의 방향이 틀어져요. 목표를 아름다운 중생이 되는 목표를 세우셔야지 현상계에서 공부 방법이 나옵니다. 이 목표를 세우시면 여러분이 가다가 결국엔 다 버려야 되는 게 돼요. 모든 걸. 그런데 왜 현상계랑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소승 철학이거든요. 현상계랑 싸우겠다는 건 소승 철학입니다. 대승 철학의 핵심이 뭐죠? 마음법 본공, 법공. 마음법이 그대로 공이다는데 왜 공을 없애겠다고 싸워야 되냐는 거죠. 중생성이면 중생성대로, 뭐면 뭐대로, 오온이면 오온대로 모든 것을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탐진치까지도 아름답게 보살도에 써버리면 그만이라는 게 보살사. 그래서 지금 혹시 이 화엄경 거의 이제 마지막이 다 됐는데 이 얘기를 또 하는 거는 새삼스럽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화엄경의 목표는 십지보살이고 십지보살하면 아나다으시죠. 십지보살은요. 관자재보살이 십지보살이에요. 이분이랑 같은 분이에요. 아미타불이. 아미타불이나 관자재보살이나 본체와 작용관계지. 내면에 있는 참나의 보리 부분을 가지고는 부처인 거고요. 이 부분만 얘기하면 부처예요. 부처의 화신이죠. 부처의 화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쵸? 보살이라고. 중생성을 강조하면 보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깨달은 중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부처의 화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의 측면을 말할 때는 아미타불 그러고, 보살의 측면을 강조할 때는 관자재 보살 그러는 겁니다. 관이 자유자재 하다는 거는요, 관이 자유자재가, 십지보살의 특징이에요. 인도 철학을 아시면 훨씬 쉬운데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인도 철학에서요. 자제란 말이 붙으면은 하느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느님, 주님. 시바신이에요. 시바. 자제라는 말이 인도 말로 이슈바라예요. 이슈바라. 그래서 관자재보살 그러면은 뭐죠? 제 용어가 낯설어요. 5페이지 보실래요?
아발로키 테슈바라. 시바라, 시바예요, 시바. 관자재보살이 시바신의 다른 뭐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바신 등장하면 당황하시는데 같아요. 아발로키 테슈바라라는 거는 저 위에서 중생들을 그 자유자재로 자유자재가 이슈바랍니다. 자재신이라고요. 우주에서 제일 자유자재한 신, 신밖에 없어요. 그 자유자재한 신통력으로 중생들을 꿰뚫어보고 있는 자유자재한 신, 이런 뜻입니다. 관자재보살이. 관세음은 번역에 뭔가 약간 번역이 좀 부족한 번역이고요. 관자재보살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원래 영어에. 아래를 굽어보시면서 꿰뚫어보시는 자유자재하신 신. 자재란 말이 들어가야지 원래 이 양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돼요. 이슈바라. 인도의 이슈바라는 하느님입니다. 브라마, 시바 신만이 아니고요. 브라마, 비슈누, 시바를 다 해서 이슈바라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또 시바 신을 특히 그 모시는 분들이 이걸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그 시바의 이름이요. 저기 오늘 경전에도 나옵니다만 마헤슈바라예요. 마헤슈바라. 마헤가 마하예요. 마하. 위대한 시바라. 뭐죠? 이슈바라. 뭘까요? 위대한 이슈바라. 한문으로 하면 대자재 천왕이요. 위대한 자유자재한 하느님.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철학에서 최고로 치는 하느님의 이름을 관자재보살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본지 아세요? 보살이네. 부처 아래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때 보살이라는 거는 중생의 모습으로 오는 하느님이라는 인격신 같은 의미예요. 원래 관자재보살이라는 거는. 이 불을 붙이면 그냥 신성 그 자체를 말하고 보살 그러면 인격적 신성이라는 뜻의 의미일 뿐이에요. 원래. 왜냐? 초기 불교의 눈으로 대승불교를 보니까 요 말이 자꾸 계급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살 위에 붙여 있다고 보시는 한 여러분 대승불교를 이해 못 하시는 분이에요. 대승에서의 보살은 그게 아니에요. 대승에서의 보살은 보리살타죠. 중생성을 지니면서 최고로 깨달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전 단계를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의 의미, 보살의 의미고 그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대승에 오면 보살의 의미가 뭐냐? 깨달은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부처도 깨달은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도 보살 개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팔지보살 이상부터는 열애 소리가 나옵니다. 화엄경에서 열애라고 합니다. 근데 제대로 열애는 쉽지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팔찌부터는요, 팔찌보살부터는 이미 열애로 분류된다라고 화엄경에 써 있었어요. 왜냐, 팔찌부터는 참나 뜻대로만 살아요. 참나가 시킨 대로만 살아요, 팔찌부터는. 그래서 그때부터 열애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정식 열애. 그 팔찌 이상이 되면요, 이제 점점 더 신통력이 중생을 구제하는 육바라밀의 신통력, 육바라밀의 솜씨가 너무 더 연륜이 이제 높아진 걸 말하는 거죠. 능력이 더 개발된 거를 개발의 극치에 십지가 계세요.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로서 최고의 경지에 계신 분을 지금 십지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그래도 부처 아래네란 발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꼭 부처 되고 끝나는 스토리가 다시 나온 거예요. 원래 이 스토리가 필요가 없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경이 뭔가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고 하는 역사가 실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헤슈바라. 그래서 화엄경은 뭐라고 할까요? 십지보살 자리 된 사람한테. 저분도 사람이죠. 중생이죠. 십지보살은 마헤슈바라가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슈바신이 된다. 대자재 천왕. 세계 사선천의 왕. 삼계 최고의 왕이 된다. 그래서 온 우주에 여러분이 하느님 그러죠? 어느 종교든지 하느님 그러죠? 십지보살한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우주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하느님 다른 우주는 모르겠고 내가 속한 이 우주의 하느님 할 때 그분은요 지금 그분이 사실은 인도에서 시바신이고 불교에서는 관자재보살이에요. 아미타불이고 그 불성을 말할 때는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거고 보살로서의 그 모습을 말할 때는 중생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갔다는 걸 말할 때는 보살이라고 하는 거고 부처의 화신이라는 걸 말하고 싶을 때는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계 안에 존재하면 무조건 보살입니다. 중생성이 있으면 보살이에요. 개체성이 있으면 보살이에요.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아무튼 개체성이 있죠. 다른 부처랑 다른 개성이 있잖아요. 다른 수행의 이력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카르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보살이에요. 십지보살이에요. 십지보살 개념이 그렇게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양반들이 티벳 불교분들은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티벳 불교에서 지금 현재 제일 수장인 달라이라마를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부르죠. 티벳에서는 관세음보살은 부처예요. 그래서 나중에 관세음보살경에서는 이제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이 원래 부처로 성불을 해버렸는데 12지 다 치고 끝났는데 공부가 중생을 돕기 위해서 다시 10지로 내려오신 분이라고. 황당 스토리까지 나와요. 뭔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분이 인간으로서 부처이면서 중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다양한. 지장보살도 똑같은 십지보살입니다. 근데 말만 다르지 다 같은 분이에요. 그 말하고자 하는 측면만 다른 거예요. 그분의 작용만 다른. 지장보살도 십지보살을 상징하는데 결국 지장보살을 뭘 주장해요? 중생 다 구제하기 전에 난 절대 성불하지 않겠다를 주장하죠. 성불하면 안 된다는 발상이 있는 거죠. 이런 게 초기 불교랑 지금 다른 스토리를 지금 주장하고. 그럼 이미 여기서의 보살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주장하는 거는 대승불교를 공부하시고 화엄경을 공부하신다면 초기 불교식 부처 개념, 열반에 들어서 사라지는 개체성이 없어지는 그런 부처 개념은 이제 그만 잊으시라. 이 주장을 제가 지금 하는 게 너무 우스워요. 왜냐? 이거 2000년 전에 나온 얘기를 2000년 만에 새삼스럽게 이제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저도 좀 부끄럽죠. 2000년 전 얘기고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삼국시대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저런 스토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몇천 년 불교를 믿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우리가 보살을 지향합시다. 이 말 하나 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절에서 이 말 하면 알아들으실까요? 저거 좀 불경한데 약간 위험한데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유마경도 쓰고 다 예전에 2000년 전에 유마경인이 하는 게 왜 일개 그 장사하는 거사가 왜 부처님 제자를 다 농락해요? 부처님 제자를 농락했다는 거 부처님을 농락한 거예요. 유마경을 잘못 보시는 분들은 오 그래도 부처님한테는 그 못 이기네.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 키운 10명의 수제자를 다 박살내고 그 이론을 다 부정했는데 부처님이 온전해요? 여러분이 사활을 걸고 키운 10명의 제자가 가서 박살나고 왔는데 나는 안 깨졌다 다행이다 이러고 계실래요? 유마경은요 부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 제자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또 모르는 분들은 보시면서 그래도 부처님은 유마랑 맞짱 뜨는구나. 유마가 부처한테는 그래도 못 이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초기 불교의 그 부처님 이론, 소승적 부처님 이론을 완전히 부정하고 대승의 길로 가자고. 그리고 대승의 길에는 승속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장사꾼이 등장해서 그렇게 큰 설법을 한. 그러니까 나중에 또 뭐로 해요? 다음에 여러분 이제 다 이게 예측 가능합니다. 다음에 뭔 주장이 나올까요? 유마고사도 원래 부처다는 주장이 또 나와요. 부처인데 일부러 거사로 와서 그렇게 한 거. 다 이런 식으로 그게 다 대충 끌어붙여서 이게 정리해 버린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힌두교가 잘하는 짓이에요. 힌두교가요, 부처님 이론 때문에 힘들었죠. 어떻게 한지 아세요? 비슈누 신의 11번째 환신이 석가모니다 하고 끝내버려요. 힌두교 내에서는 이제 불교가 별게 아닙니다. 아무리 불교가 무섭게 힌두교를 몰아쳐도 비슈누 신이 11번째 화신 아바타로 부처님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공부 잘하나 점검하려고 그렇게 흔드는 얘기를 했다 하고 힌두교에서는 이미 정리 끝났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오히려 부처님 오셔요. 아이고 비슈누 신의 화신이시여. 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꾸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 저는 그 본질을 얘기하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질을 바로 보면 화엄경 읽는데 이거 모르고 읽으시면 헛 읽는 것이라 읽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십지보살은 관자재보살로 대표되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인도인들이 모두 신앙하는 주님 할 때 그 하느님에 해당돼요. 주님. 기독교의 주님에 해당돼요. 주님. 혹시 기독교 여기 계시지 않으시겠지만 기독교 분이 모시는 하느님이 관자재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분들이랑 너무 싸우지 마시라고요. 막 싸워 멱살 잡고 가서 앞에 가보면 왜 저분이 저기 계시지 이러지 마시고 극락의 교주, 극락의 주인이 천국의 주인이죠. 우주에 극락과 천국 둘이 있을까요?
거기서 또 당파 싸움하고 있게요. 말이 아닌 소리고. 영성이 제일 우주에서 밝은 양반에 대한 소식이 지구의 곳곳의 문화권에 퍼져서 시바로도 그려지고 브라마로도 그려지고 여우와로도 그려지고 관자재로도 그려지고 아미타불로 그려지고 지장으로도 그려지고 계속 그 사람들을 요구에 따라 에고가 원하는 것 따라 그 모습을 갖춰줘요. 몸이 너무 아프면 약사열애를 또 모시는 게 맞죠. 약병 하나 들고 계신 분을 모셔야 이게 내가 또 감흥을 그쪽 부분으로 감흥을 받을 것 같고 인간의 수요에 따라 신이 만들어지면 인도는 인도 인구보다 신이 더 많대잖아요. 그 필요에 따라 신을 계속 만들어내다 보면 끝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헤매지 마시고 본질을 바로 보시라고요. 저는 왜 이분을 실감하냐. 제가 영성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이 보살의 10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단계를 밟아 올라가 보니까 확실히 있다는 거를 제가 확신하게 됐고 그러면 이 단계를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 준 거고 이 단계를 다 걸어간 양반이 있어야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걸어간 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분을 인간 중에 제일 멀리 가신 분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름을 관자재로 모시건 뭐로 모시건 저는 그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풀어보면 다 똑같은 소리예요. 우주에서 제일 끝내주시는 분, 우주에서 공부 제일 잘하신 분, 그냥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에 대한 그 찬양이 다. 제가 연구해본 결과 동서양 다 비교해봐도요. 찬양하는 말 거의 똑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천수경에서 관세음 보살한테 그 바치는 그 만트라 외우시죠? 그 내용이 다 시바신입니다. 시바신. 모르고 많이들 외시는데. 왜냐? 풀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거기 천수경에서 이제 관세음 보살한테 붙이는 그 수많은 명호들이요. 대부분 시바신의 이름이고 비슈누신 이름도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목이 파라니요. 해석해보면 이겁니다. 목이 파라니요. 시바가 그 영화 아바타 주인공처럼 몸이 파래요. 왜냐? 중생을 대신해서 독약을 먹어서 몸이 중독됐기 때문에 독약을 그 소화하는 과정에서 파래졌어요. 그래서 몸이 파란 존재입니다. 목이 파라니요, 뭐하니요, 뭐하니요. 다 시바신의 이름들이에요. 천수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힌두교 아류라고 또 초기불교 분들이 대승불교 공격할 때 아주 좋은 그 소재입니다. 저는 공격하든지 말든지 그분들이 힌두교를 알아요? 뭘 알아요? 초기불교나 제대로 알까요? 저는 그런 공격을 하도 받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를 공격하는 건 좋은데 저 공격하려다가 본인의 참나를 부정하지는 마시길. 자기 참나 부정해가면서 저를 공격하실 일은 아니란. 참나가 있다 하는 건 확인하면 될 일이지 초기 불경에 없다는 이유로 저를 공격할 일은 아니란. 왜냐? 석가모니 그 깔라마경에 우리 경전에서 그렇다고 해서 믿지 말고 내 주위 사람들이 다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믿지 말고 내가 믿는 권위자가 말한다고 해서 믿지 말고 고승이 말한다고 해서 믿지 말고 반드시 스스로 확인해봐서 자명할 때만 인정하라고 돼 있는데 불경에 없다는 이유로 저를 비방하면 제가 볼 때 그분은 석가모니 제자 아닙니다. 본인이 확인해서 입증하세요. 그게 왜 진리고 왜 모두에게 제일 이로운 그 진리인지 저한테 입증해 주셔야지 제 말이 틀렸다면 제 말이 왜 진리가 아니고 왜 사람들한테 해로운지를 입증하셔야지 불경에 없으니까 아니면 힌두교니까라고 비방하면 힌두교가 왜 진리가 아닌지를 또 입증해 주셔야죠. 그분들이 입증해 주셔야죠. 저는 그걸 못 찾았어요. 힌두교 중에 저도 비방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빼고는요. 저는 진리 덩어리가 더 많다고 여겨요. 제가 힌두교 공부하면요. 우파니샤드니 바가바드기타니 읽으면 뿅 가요. 제 안에 참나가 막 울려요. 이렇게 고귀한 신성의 소리가 몇천 년 전부터 내려왔다는 거에 되게 감동합니다. 그 감동 속에서 석가모니가 다 나오신 거예요. 근데 딱 우리 선생님만 이해하고 나머지 다 부정하시면 지금 대승불교 자체를 이해 못하세요. 왜냐? 대승불교는요. 석가모니까지 초월해서 우주적 선생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은. 우주 최고의 경지에 가신 부처님들을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본 거예요. 실제로 대승불교 저자들은. 그래서 역사적 석가모니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 능가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륙지 보살의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화엄경 강의할 때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꼭 오륙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오륙지 레벨이면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능가경에서 툭 치고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저는 한 구절도 그냥 안 봅니다. 능가경에서 이걸 지적해요. 실제로 여러분 대승불교에서 성불은요. 십지보살이 거의 성불의 경지고 자 대승기신론이나 능가경 주장이라 하더라도 결국 십지보살 때 이미 이 세계는 안 옵니다. 이 세계의 윤회를요
종생 구제하러는 와도 자기 업 때문에는 안 와요. 왜냐? 7지, 8지, 빠르면 5지, 6지부터는요, 현상계에 안 와도 돼요. 종생 구제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 업 때문에는 안 와요. 그래서 5지, 6지 보살만 돼도 안 오기 때문에 석가모니 가르침을 거기다가 능가경이 배당했는데, 능가경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요. 대승의 이론상은 5지, 6지부터는 이 욕계에 안 온다고요. 안 와도 된다고요. 즉, 여기 와서 성불을 하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어디서 성불하겠어요? 색 구경천에서 왕으로 있으면서 성불해요. 이미 색계에서 우주 최고의 경영자로서 살아가요. 십지 보살만 돼도. 십지 이전에도 이미 지구에는요, 가끔씩 중생 구제하러 오지, 지구 중생처럼 여기서의 카르마 때문에 구르진 않는다고요. 그게 불교 이론입니다. 팔지부터는 색 구경천으로 가요. 정토에 태어나요. 그래서 그 극락사상이 정토 가자는 게 팔지가 원래 가는데 나무 아미타불만 외면 가게 하겠다고 이렇게 그걸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정토정이 히트친 겁니다. 원래 못 가는데 가게 해주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원래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아무튼 염불 열심히 하시면 더 좋은 데는 갑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팔지 그 부처님들 계신 보살님들 계신 거기는 갈 수 없다. 거기는 수행의 증득으로 과보로 가는 자리니까. 그 중에 제일 왕이 십지보살인데 십지보살이 마지막에 11지, 12지에서 부처 등극하는 건 색 구경천에서 등극해요. 이 스토리상에서도. 그래서 능가경에서 욕계에서 사실은 성불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뭔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더 얘기는 안 했지만 석가모니가 이제 욕계에서 색 구경천으로 떠나는 5, 6지 아니면 7, 8지 정도의 단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자, 이 설명도 가능하고 대승불교 불경은 다양해요. 또 다른 저자, 화엄경 저자는 그런 식으로 능가경처럼 석가모니 경지를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쳐요. 십지보살들이 가끔씩 중생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려와가지고 열반에, 욕계에서 열반에 드는 모습을 가상으로 보여주고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석가모니가 십지보살의 어떤 하나의 그 아바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도 설명하고. 아무튼 그 지금 설명법은 다양합니다만 핵심은 아셔야 돼요. 핵심은 십지보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적 석가모니보다. 대승불교는요, 이래서 위험한 사상이에요. 대승불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절에서 대승불교를 따른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초기불교로 대충 덮어서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불온한 부분은 대충 덮어서 정리해서 읽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뭘 얘기하는 거죠? 초기불교랑 대승불교는 결별하라. 스토리가 너무 다르다. 초기 불교 싹 걷어내고 순수한 대승불교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보시라. 무슨 스토리가 나오나. 기가 막힌 스토리가 나와요. 그게 지금 화엄경의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화엄경마저도 초기 불교로 자꾸 초기 불교 이론을 가지고 혼동시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도 화엄경에 보면 큰 스토리가 보여요. 대승불교 경전을 쓰셨던 분들이 깨달았던 내용. 이거는 화엄 석가모니가 얘기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만 해도 저는 욕 먹어도 싸죠. 초기 불교분들이 저 욕할 때 이렇게 욕하거든요. 석가모니가 얘기 안 한 건 진리가 아니다. 진리인데 석가모니가 얘기 안 하셨을 리가 없다. 또 그렇다고 하셨다. 고로 너는 초기 불경에 없는 주장을 하니까 너는 사입이다. 저는 그런 논리로 지금 비판을 듣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판하실 때 더 선명하시라고 제가 미리 얘기 드릴게요. 초기 불경에 안 나오는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는. 지금 화엄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는요. 1지부터 10지까지 가는 이 우주적인 길이요. 인류한테는 최고의 길이고 이 길만 걸으면 우린 다 십지보살 돼서 우주의 최고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스토리. 지금 이거는 초기 불교에는 없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지 초기 불경이 없으면 가짜겠네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부처님의 정신에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건. 이런 스토리가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주장했을 때는요. 우리가 아는 원효 스님이니 수많은 고승들이 이 길을 밟았어요. 원효 스님은 실제로 절에서 팔지보살 소리 듣는 분입니다. 팔지 레벨까지 가신 어떤 그런 그 실제 걸은 길을 걸은 분들이 나왔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진묵대사나 원효 스님 팔지보살 소리 들어요. 그분들이 제일 우리나라 스님 중엔 고레벨이에요. 근데 견성 화두에서 견성하신 분은 몇 레벨일까요? 화엄경 이론은 읽지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급 정도 쳐드립니다. 보조 진울 스님이 이거를요, 고려 말에 이미 다 제시했어요. 원던 송불론에서 일지보살이 안 되고 화두에서 확철되고 했다는 경지가 일주보살 정도다.
일지 훨씬 전에, 원래 화엄경 이론은 일주랑 일지가 같죠. 그런데 이 이론 말고요, 대승기신론이나 능가경에서 세운 이론은 일주를 거쳐서 한참 닦고 해야, 자, 참나를 만나고 한참 닦고 도노 이후 점수를 해서 일지에 도달한다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 이론상에서의 일주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확철되고 했다는 것도 결국 도노했다는 건 그거밖에 안 돼요. 이 이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성철 스님이 보조 진울 스님을 그렇게 욕한 겁니다. 성철 스님은 화두에서 견성하면 바로 12지라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어떤 스님은, 고려의 스님은 확철도 해봤자 일주라고 하니 충격이죠. 화엄경 이론에 누가 맞을까요? 보조 진울이 맞아요. 중국의 고승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철 스님은 완전히 그 글을 믿기로 하신 거예요. 너무 달콤하잖아요. 화두 한 방에 12지가 된다니.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제가 자꾸 불을 지르는 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건지 한번 전 지켜볼 생이에요. 저는 저는 수많은 경전을 근거로 말씀 다 드렸고, 제가 체험을 통해서 겪은 방법, 그리고 간단한 실전 팁 다 얘기해 드렸어요. 뭐 또 숨길 것도 없이 다 얘기해 드렸어요. 단학 호흡법도 해야, 밀교 수련도 해야 이게 성취가 제대로 돼요. 밀교하는 닦는 방법도 다 지시했고, 저는 용호비결 강의라는 동양식 밀교 수련법도 다 책으로 내놨어요. 제가 체험한 걸 바탕으로. 예. 제가 다 해보고 이 길이 우주에 너무 선명하고 이 경전의 말씀이 너무 맞아서 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판타지 소설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이 지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를 자꾸 비방하시는데, 지식으로 이걸 할 수 있으면 저 같은 주장의 책이 지금까지 수없이 나와 있어야죠. 예. 제가 지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강의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건 제가 볼 땐 더 위대한 일이에요. 안 해보고 이 정도 통박으로 이렇게 때려 맞춘다면요, 정말 제가 아마, 저는 저한테는 그 정도 재능은 없어요. 해본 거를 해봤다고 하지, 안 해본 걸 추측해서 이렇게 지연해서 유불선을 다 회통시킨 다음에 주역을 합치고 뭘 합치고 힌두교, 기독교까지 합쳐서 이렇게 주장한, 제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IQ도 평범하고요. 자명해서 자명한다고 하는 저는, 그 제가 남들보다 자신하는 재능은요, 전 자명하지 않은 걸 못 견디는 게 있어서 누구 말이라도 뒤를 캐봐요. 이거 이상한데. 경전 다시 캐보고 다시 분석해보고 캐다 보니까 알아지는 게 있어서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보시고 자명하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시면 되고, 자명하면 취해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그 자명해서 취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보살의 열 단계는 우주에 선명해요. 석가모니도 얘기하지 못하신 거예요. 자세히 얘기를 못 해주셨다고요. 본인이 안 걸으셨다는 게 아니라 그분대로 걸으신 그 이력이 있겠죠. 다만 이렇게 자세하게 주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뒤에 제자들이 대승불경이란 걸 만들어서 주장한 것. 그거는 엄청난 숭고한 노력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해요? 석가모니랑 다른 소리를 하다니, 이 마구니 종자들 그럽니다. 대승경전은 마구니의 글이다. 우주에 가보세요. 이 길이 선명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느끼느냐. 전 동서양 다른 성자들까지 다 공부했잖아요. 그 성자들 거 공부하면 이 성자가 몇 레벨까지 갔는지가 나와요. 화엄경대로 다 나와요. 저는 그 짓을 20년째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느 성자는 어디까지 봤구나. 어느 성자는 어디까지 갔구나. 아니,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지 않고 어떻게 제가 이걸 감히 함부로 주장해요. 경전에 써있다는 이유로 제가 이거를 진실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제가 이제 구업 짓는 거죠. 제가 확인한 데까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길이 선명하다. 대체 확인해 보니까 이 레벨이 이렇게 나눌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서 제가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아무튼 정리만 좀 더 하고 쉬었다가 제대로 본문 들어가. 지금 이 스토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머리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화엄경이 왜곡돼요. 화엄경을 화엄경식으로 못 읽는 거예요. 화엄경에서 왜 십지보살을 마해슈바라 시바신이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삼계 왕이라고도 부르. 화엄경에 삼계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상식에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으면 색구경천이거든요. 색계의 제일 꼭대기 여기가 색구경천이에요. 그런데 대승불교 모든 경전에서는 여기에
십지보살도 여기 있고 실제로는요 12지 부처님도 색구경천 여기 연화궁에 계세요. 여기가 우주 꼭대기예요. 그럼 무색계도 있지 않나요? 무색계는요 순수 색이 없는 정신의 세계죠. 색계에 사는 분들 내면이 무색계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거. 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함께 만나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내면에 다 무색계가 있죠. 정신세계를 무색계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 순수 정신세계. 색수상행식 중에 색 빼고 수상행식의 세계. 정신작용이 무색계예요. 무색계는 따로 세계로 안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색구경천에서 부처님도 색이 있어야 되니까 몸이 있어야 되니까 최고의 몸이라고 해서 색구경이라고 하는 거죠. 끝내주는 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디 계시냐. 성자들이 색구경천에 계세요. 그러니까 무색계보다 아래에 있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분들의 정신세계가 무색계인 거예요. 그래서 색구경천의 왕이라고 하고 부처님은 여기서 우주를 경영하시고 이분들을 삼계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색계까지 통과를 해서 정신계에서도 제일왕이고 몸뚱이 있는 것 중에 제일왕이고 욕망을 경영하는 중에서도 제일왕이시다. 삼계왕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실제 이런 거를요 티베트 불교는 잘 알아요. 웬만큼 알아요. 제가 다른 나라 불교분들 얘기하는 거 봐서는 저런 감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티베트 불교 리포체들 얘기하는 걸 들으면 저 감을 되게 잡고 있어요. 색구경천이 어디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색구경천은 삼계 중에 중간이네. 부처님이 여기 왜 살겠어 생각하고 삼계를 벗어나서 극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 해서 삼계 벗어나면 참나밖에 없어요. 극락도 형색이 있죠. 연못에 보석이 깔려있고 그러면 색구경천이에요. 극락이고 뭐고 다 색구경천이에요. 어느 종교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하느님 사는 데 있죠? 그리스 가면 어디라 그래요? 올림푸스 산. 거기가 색구경천. 우리나라는요. 환인 환웅 사시는 데 하늘나라. 거기가 색구경천. 우리나라는 뭐라고 불러요? 북극성이라고 불렀어요. 북극성. 우주의 꼭대기니까 북극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꼭 그 북극성 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밤하늘의 별을 보면 신기하거든요. 저놈만 안 움직여요. 나머지는 다 움직이는데 아 거기가 하느님이 저렇겠구나 하느님이 저런 데 계시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북극성이라고 이런 사유가 저쪽에도 똑같아요. 구약에도 신들이 회의를 여는 곳을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북극성에서 루시퍼가 떨어졌다. 천사 하나가 지상으로 욕심부리다 떨어져서 루시퍼가 됐다 이런 소리가요. 북극성이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구약에도. 그래서 이 모든 신화를 통틀어서 인류 중에 제일 광명한 자명한 인류가 계신 곳이 불교 용어로 색구경천인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구경, 색에서 끝판왕들이 계신 곳이란 몸뚱이 가진 분 중에 제일 그 궁극의 몸뚱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부처님 보신들이죠. 부처님의 광명한 몸이 어디 계시냐? 부처님 형상을 가지려면 색계에 계셔야 돼요. 무색계에 계시면 그건 생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죠. 그 생각의 세계니까. 우리가 어떤 부처님을 만났다 명상 중에 그럼 다 색계에 계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티베트 불교에서는 부처님들이 다 어디 계세요? 색구경천에 계세요. 거기서 이 지구로 계속 파견 오는 겁니다. 활불들은요 거기서 파견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 지금 이 정도 그림을 그리고 화엄경을 이해하시고 지금 십지보살이라는 거는 우주 최고의 신적인 존재다. 다른 종교의 하느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관자재보살이란 말에는요 하느님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우주를 꿰뚫어보는 하느님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관이 자유자재하신 분 이렇게 풀 수도 있죠. 그렇게도 풀 수는 있는데 원 의미는요 그게 아니라 우주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 우리를 굽어 보시는 주님 이 소리예요. 관자재가 저 우주에서 이 궁극의 경지에서 이 우리를 굽어 보시는 주님 이런 뜻이라는 거 아시고 이 그 십지보살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시는 게 십지면 아직 부처 안 됐네 이렇게 이 발상을 가지니까 이 이론이 나왔다는 거 이게 황당하죠. 후세 이런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초기 불교의 그 영향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고가 나왔어도 아이디어가 나왔어도 옛날식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 요즘 그 TV에 메타인지 얘기해 주시는
아주대 교수님이 나와 설명 잘해주던데. 거기서 이거 비유 들어줬는데 이게 딱 그 꼴입니다. 증기기관 차 이렇게 발명돼서 이제 기차 발명됐잖아요. 그래서 그 최고의 디자이너들한테 기차를 디자인해라 증기기관을 만들어 줬더니 여기서 연기 나잖아요. 여기 사람 앉아서 몰게 해놨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죠. 여기 연기 다 먹는 거죠. 이 열과 연기를. 다 일찍 죽었대요. 근데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인간의 메타인지가 그 전까지 보던 최고의 교통수단이 마차였기 때문에 마차에서 증기기관이 생겼더라도 얼마든지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데 마차에서 연장선에서 증기기관을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익숙한 거로 먼저 만들어서 한 단계씩 이제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초기불교를 능가하는 대승불교라는 우주적인 이론이 나왔는데 초기불교 이론하고 자꾸 섞어서 쓰니까 지금 대승불교 경전들도 다 지금 제각각이 돼버린 거예요. 적당히 자꾸 타협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타협했냐에 따라서 되게 모양이 다 다양하긴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초기불교랑 타협하려다가 틀어진 겁니다. 저는 제가 한 작업은 뭐냐? 제가 뭐 틀렸다고 나중에 입증이 돼도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더 자명해지는 거니까 저는 자명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명해지는 게 아닌 길은 아니라고 확실히 자명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이제 그 길로 안 가면 되니까 제가 실험해 본 게 뭐냐면 저는 무슨 방향으로 실험을 했느냐 초기 불교적인 내용을 다 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예요. 대승경전에서 초기 불교가 왜곡시킨 부분 저 메타인지의 오류를 일으킨 부분을 싹 떼버리고 순수한 대승불교 이론대로만 전개하면 무슨 소리가 나올까? 그럼 반야신경 딱 그것만 읽어도 오온이 본래 청정해서 불생불멸하다는 이론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극락, 다른 열반 추구할 필요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여기서 뭐 할 거냐? 육바라밀 잘해라. 육바라밀 잘하면 그 레벨이 10단계가 있다. 육바라밀 제일 잘한 양반이 십지보살이다. 그분이 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다. 여기에 뭘 제가 안 붙인지 아세요? 초기불교 공부한 분들은요. 그리고 초기불교의 어떤 그 오류를 계속 지금 메타인지상에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런 주장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까지 오면요 불안해요. 점점 힌두교를 닮아간다든가 지금 내가 싫어하는 기독교를 닮아간다든가 불교가 불교 아닌 게 되는 것 같이 돼요. 되게 위험한 발상이었던 거예요. 대승불교 발상이. 그래서 초기불교식으로 적당히 대충 덮어서 썼던 거예요. 저는 빗장을 풀자는 거죠. 제가 아무리 봐도 대승불교 이론이 자명하다. 그런데 오히려 자명하지 않은 부분이 초기불교랑 적당히 타협한 부분들이 자꾸 이게 버그가 생기더라. 요거 다 치워버리고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끝내주는 게 나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큰 철학이 나와버려요. 저는 그거 그냥 누리고 살자는 거예요.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내가 육바라밀을 통해 육바라밀이 별겁니까? 양심이잖아요. 이니에지 신하고 딱 맞다는 것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조선 선비들이 추구했던 그게 결국은 보살상이었던 거예요. 세속을 떠나지도 않고 가정도 경영하고 나라도 돕는 그러면서 인류를 구제한 이 모든 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철학이 있는데 내 종교랑 달라진다고 거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메타인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십니다. 제가 봐서는 그건 지금이나 살아남지 앞으로 종교가 다 무너질 겁니다. 21세기 계속 그게 통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분들은요 권위로 이제 승복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하고 달라요. 권위로 누를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모든 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지금 군대도 왜 힘들까요? 권위로 이제 못 눌러요. 그 뭐로 눌러야 됩니까? 누른다는 발상도 이제 내려놓고 뭘로 그 사람들을 그러면 인도해야 됩니까? 합리성이에요. 자명함밖에 없어요. 자명하지 않으면 이제 안 따라옵니다. 준우 제 아이도 지금 10개월인데 말만 하면 아마 이제 제가 아빠라고 해서 권위 부려서 제가 말 들을까요? 말 안 들을걸요. 지금 이유를 대라고 할걸요. 요즘은 다 이제 문화 자체가 이제 그렇게 키워지고 있는데 그럼 저는 끝없이 제가 왜 자명한지에 대해서 아이 키울 때도 제 자명함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이거 귀찮은 분들이 아버지 말 좀 들어라 하고 이렇게 했다가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요 구시대적인 교육이 돼서 새로운 시대의 인재가 안 나와요. 신인류가 안 키워져요. 신인류를 키우려면요 우리가 지금 벌써 머릿속을 한번 뒤집어야 돼요. 메타인지를 바로 잡아야 돼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유행 따라가자는 게 아니고요. 저는 자명한 거 자명하다고 하자는 거죠. 합리적인 걸 추구하시지 않으면
지금 뭐 고부 갈등, 또 고부 갈등만 아니죠. 요즘에는 이제 장모님하고 사위 갈등, 뭐 이 온갖 갈등은 끝도 없습니다. 노소간, 남녀간, 이제 남녀간에 또 싸움 나서 장난 아니죠. 자, 소통 안 돼요. 소통 안 되면 싸움 나요. 서로 자명한 소리 안 하면 바로 싸움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일 겁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 보살도, 육바라밀의 보살도가 지금 이 시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해결책이고, 이 이상의 해결책이 없다는 게 제가 그 화엄경의 결론하고 제가 같이 동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서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보살이 되셔서 현상계에서 계속해서 양심 문화, 육바라밀 문화, 이 불성을 담은 그 작품을요, 현상계에서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지금 정신 흐려지는 거 다시 정신줄 잡는 게 선정바라밀을 닦는 겁니다. 제 얘기 선입견 없이 정확히 이해해 주시는 게 반야바라밀을 닦는 겁니다. 이 순간순간 이미 바라밀을 계속 닦으실 수가 있어요. 바라밀을 닦을 수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항상 닦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는 우린 닦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계속 결국 보살되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경전을 지금 이렇게 제가 풀어드리고 또 서로 공유하자고 하는데도 아 그게 옛날 누구 말과 다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런 아직도 이런 발상이 있다는 거죠. 많죠 사실. 그럼 전 인류적인 메타인지상의 오류예요. 역대 성인들은요 다 그 시대 메타인지랑 싸우면서 자명함을 추구하면서 다 돌을 폈습니다. 그 시대에 아니라고 해서 그냥 멈췄으면요 성인들 아무도 안 나왔고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시 안 됐을 거예요. 소크라테스 때 보세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즉 그냥 인간 기준으로 편의대로 보자. 이 주장이 팽배한 시절에 아니다. 보편적 기준이 있다. 도덕은 있다 하고 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덕도 따지고 양심도 따지고 이성도 따지고 합리도 따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냥 시대에 끌려가 버렸으면 인류는 여전히 마음대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뭐 동물보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짐승 수준으로 살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 덕에 우리가 인간이 이런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인간이 뭔지를 보여주실 분들이 나와야 돼요. 보살이니 뭐니 하는 것도 종교적 용어예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화엄경은 인류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인간은 이 10단계를 통해서 궁극의 인류가 될 수 있다. 최고의 인류가 가능하다. 이 주장을 한 거죠. 짐승에서 깨어난 짐승으로 보리를 얻은 짐승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짐승성을 버리지 마세요. 지금 남녀 간에 싸울 때 제가 보면 제일 안 된 게 서로 짐승이라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짐승인데. 아니 짐승들끼리 너 짐승 같아 라고 싸우는 건 좀 실례 아닌가요? 저는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짐승성을 자극하지 말고 이 부분을 키워주자. 야 우리 짐승 맞아. 너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왜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왜 육바람이를 안 하는 거야? 이걸로 서로 얘기를 해야 돼. 서로의 약점, 고칠 수 없는 약점을 들추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관계 개선에. 뭐 같이 지내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절대 못 고치는 부분을 자꾸 지적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됐고 우리 같이 양심 닦아보자라고 서로 권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악을 할 사람도 짐승으로 살 사람도 사람 됩니다. 자꾸 너 짐승이란 얘기만 하면요. 어느 날 자아 정체성을 짐승으로 확립하면 어떡하시려고. 부추겨서 지금 아니야. 너 양심할 수 있잖아. 너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 양심 있는 거야. 자꾸 이렇게 가르쳐줘야죠. 그러면요. 사람은요. 제가 애들 상대해 본 많이 상대해 본 건 아닙니다. 느낌으로는 인정해 주면 분명히 반응합니다. 너 이렇게 할 수 있네. 너 양심 있네. 너 잘하네. 제 학교 때 제 친구들 봐도요. 우리가 볼 때는 망난인데요. 선생님이 어느 날 괜히 칭찬을 해준 거예요. 우리 누구가 뭐가 뭘 잘해. 그것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거 이제 그 선생의 기대를 깨지 않기 위해서 다른 애들 괴롭혀서라도 그거는 꼭 그 모습은 그 선생님한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이거를 알고 우리가 이거 왜 우리가 다 자녀 교육할 건 아닌데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보살이니까 알아야죠. 중생 교육을 하려면. 짐승 수준의 중생들을 끌어올리는 게 보살의 임무라니까요. 자기부터 수준 높이면서. 짐승이라는 건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인한테서 짐승성이 보일 때 저는 실망하지 마시라는 얘기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원래 그러셨어요. 새삼스럽게 왜 놀래시냐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리고 제가 희망의 소식,
십지보살도 짐승성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이죠. 근데 그분은 경영을 육바라밀을 너무 잘해서 티가 안 나게 산단 말이에요.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티 안 나게 살아가는 그런 법을 배우자는 거지 짐승성 가지고 실망하실 거면 이 대승보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승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짐승성을 버리고 열반에 들어버리자. 이 꼴 못 보겠다. 신경이도 약하신 분들이에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좀 통을 크게 품으시고 견디셔야 돼요. 이게 인간의 맛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탐진치가 인간의 맛입니다. 탐욕 부리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어리석음, 철없고 개념 없고 이런 게 인간의 맛이에요. 문제는 이 맛이 너무 다른 사람까지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누리다가 그거 절제하는 힘을 보리에서 가져와서 여러분의 중생성을 즐기시되 욕망을 즐기시되 양심껏 즐깁시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화엄경의 주장입니다. 그런 최고의 경지로서 십지보살이에요. 아, 내가 십지보살만 됐으면 질투도 없고 탐욕도 없어서 너무 편했을 텐데 이게 아니에요. 십지보살도 다 있어요. 그분도 이거 다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관리하더라? 관리법을 배우는 거예요. 십지보살 상을 정확히 잡으시라고요. 그분도 짐승입니다.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근데 그분은 관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관리법을 배우시라고요. 저 양반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고요. 계속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법을 배우시라고요. 누구나 노화하죠. 관리법을 배우시라는. 이해되시죠? 예, 5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